여름날 숨겨진 비경을 찾아 떠나온 여행지, 경기도 가평입니다. 이쪽에 어디 있다고 한 것 같은데 어디 있지? 어? I'm looking for Myeongji Waterfall. Do you know where it is? 그런데 아이고, 범준 씨 오늘 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명지 북보로 가려면 어디 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 아니 한국말 잘하네. 형 영어 잘하시죠? 아 영어도 기가 막히게 잘 다 알아들었는데 이제 모른 척 한 거지. 아, 네. 오늘 안드레아스 맞아요? 맞습니다. 여름 특집 4탄의 여행 메이트 외국인 방송인 안드레아스. 오늘 형만 믿고 따라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름 특집 4편 시원하게 쿨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가자, Let's go. 이번 주말 무더위를 날려버릴 산행 코스를 소개합니다. 명지산 입구에서 시작해 명지산이 품고 있는 명지 계곡과 명지 폭포를 마주한 후 하산하는 코스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 가평군 북면과 조정면에 걸쳐 있는 산이자 해발 1267m의 명지산 산행을 시작해 볼까요? 당일치기로 떠나기 좋고 계곡과 폭포를 품고 있는 산 명지산. 야, 여기 계곡이 계속 이렇게 흐르네. 시원한 여름 산행 코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발걸음이 가벼운 두 사람입니다. 근데 형, 물소리 들으세요? 물소리? 예. 잠깐만. 물소리의 근원지는 경기도 내에서도 두 번째로 높은 명지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길게 뻗은 명지 계곡입니다. 이런 데에서는 뭐야? 어? 발을 한번 담가봐야지. 아, 시원하다. 와, 시원하다. 야. 좋아. 지금 그냥 진짜 차가운 수박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박? 수박? 수박! 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아니. 야, 여기 수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드레아스를 위해 특별히 오이를 준비한 모양이네요. 물소리의 새소리를 들으며 유유자적 차가운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여름 산행의 매력에 빠져드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죠? 계곡에서 잠시 땀을 식힌 후 다시 산행을 이어가는 두 사람. 야, 근데 우리 안드레는 우리 한국어를 너무 잘한다. 능수능란해. 무슨 말이요? 아, 그러면은 아, 잠깐만. 그리스어는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럼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자, 우리 생활 그리스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원어민 선생님, 우리 또 그리스 우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Καλημέρα. Γεια σας κυρίες και κύριοι. Με λένε Ανδρέα Βαρσακόπουλο και σήμερα θα μιλήσουμε λίγα ελληνικά. Θα τα μάθουμε όλοι μαζί και θα είμαστε όλοι καλ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 선생님입니다. 네. 요거 맞죠?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주말 여행 사이 좋다에 맞게끔 선생님, 우리 네. 자연에 대한 좀 단어를 한번 여쭤볼게요. 자, 그럼 우리 계곡이 그리스어로 뭡니까? 계곡 그리스 말로 보타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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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해도 되고. 아, 편하게. 부드럽게. 보타마키. 아. 자, 그럼 계곡에서인가 우리가 오늘 어디에 가죠? 폭포 가잖아. 폭포. 폭포는 뭐예요? 카타라흐티스. 카타라흐티스. 그리고 부드럽게 하려면 부드럽게. 카타라흐티스. 우와. 그럼 우리가 카타라흐티스를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가봅시다. 카타라흐티스. 더위와 묵은 스트레스를 확 벗어던질 수 있는 곳. 명지산 허리춤에 숨겨진 비경, 폭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다른 폭포들이 대부분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가 산 위로 올라가서 볼 수 있는데 반해 명지 폭포는 등산로에서 나무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데요. 야,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지 폭포입니다! 야! 한여름의 무더위를 뚫고 약 1시간 가량을 부지런히 산을 오르고 86개의 계단을 내려선 끝에 드디어 마주하게 된 주인공 명지 폭포입니다. 너무 시원하고 깨끗한 냄새. 진짜 그렇지. 깔끔해요. 명지 계곡은 고목과 기암 계석의 조화 속에 쏟아지는 높이 7, 8m의 폭포 자체도 볼거리지만 깊은 소도 눈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안드레,
저기야 저기. Oh my god. 천혜의 자연 풀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용서 폭포. 풍부한 수량과 맑은 물. 여기에 도로에서 도보로 5분이면 닿을 수 있어 여름철 특히 더 사랑받는 물놀이 명소인데요. 오, 저리 천천히 가면 나한테 빨리 가야 돼. 야, 범준 씨와 안드레아스 워터파크에 온 것처럼 좋아하네요. 그런데 잠시 후 주변 환호 소리와 함께 무언가의 시선을 뺏기는데 그 이유는 바로 천연 다이빙 풀 때문. 그 어디보다 짜릿한 물놀이를 즐기기에 제격인 곳이네요. 우리의 안드레아스도 도전해볼 모양인데요. 한번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화이팅! 야, 괜찮아! 우와, 멋진 자세로 입수 대성공!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범준 씨? 높이 7m, 수심 3~4m로 제법 깊은 곳이니 안전수칙은 필수겠죠? 그런데 이때! 범준 씨가 방심한 틈을 타 비장한 표정으로 다가서는 안드레아스! 뭐야, 두 사람! 물총 싸움에 더위 따위는 싹 잊은 것 같네요. 오늘 물총 싸움의 승자는 안드레아스 같죠? 수영부터 스노클링, 다이빙까지 두루 가능한 경기도 가평의 용소 폭포. 에어컨 바람보다 더 시원하고 깨끗한 물속에서 신나는 하루를 보내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